S20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역시 갤럭시는 짝.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 리뷰와 케이스 필름 리뷰로 찾아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S21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20 플러스를 사전 예약으로 구매해서 거의 1년간 실사용한 갤럭시 S 시리즈 빠돌이로서 느낀 이번 갤럭시 S21 플러스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S21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장점 몇 가지를 앞서 말씀드리고 단점을 쭉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S20 플러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가 이번에 S21 플러스를 구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후면 디자인 때문인데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나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긴 했지만 전작보다는 카메라 섬을 아예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세 개의 카메라를 직렬로 배치한 점과 카메라 주변의 테두리가 뒷면과는 오묘하게 다른 투톤으로 구성되어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것은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것인데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작인 S20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화면의 최대 밝기가 조금 더 밝아져서 야외 시인성이 개선되었고요. 초음파 지문 인식도 20 플러스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어서 거의 100% 정확도로 빠릿빠릿하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S20에서는 120Hz 화면 주사율로 설정했을 때 화면을 터치하게 되면 미세하게 화면이 떨리거나 터치가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S21은 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 건데요. 라그나로크 M이라는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길게 눌러 단축창으로 이동시킬 경우 S20은 길게 눌러 이동하려고 해도 미세하게 화면이 떨리는 탓인지 터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S21은 한 번에 아이템이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작보다는 120Hz 화면 주사율에서 터치 오류가 적어지고 정확도도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네, 장점은 이 정도였는데요. 사실 20에서 21로 한 세대에 진화했다기에는 장점이 장점답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갤럭시 S 시리즈는 짝수가 더 좋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이번 갤럭시는 홀수라서 그런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외적인 부분으로는 전작에 비해 크기가 다소 커졌고 무게도 186g에서 200g으로 무거워져서 한 손 그립감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기기 자체의 무게가 200g이나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젤리 케이스 하나만 더 씌워도 체감하는 무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케이스를 벗겨서 들어보면 무게중심 밸런스가 잘 잡혀서인지 생각보다는 가벼운 느낌이긴 합니다만 케이스를 씌우고 나서는 확연하게 무게 차이가 납니다. 전면을 보시면 이번 S21 시리즈에서는 가장 비싼 울트라를 제외하고는 엣지 화면이 빠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도 엣지와 관련한 기능들은 설정을 아예 꺼두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엣지가 사라지고 평평해진 이번 S21의 전면을 보게 되니 오히려 전작에 비해서 밋밋한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움이 덜해진 느낌입니다. 프리미엄급 라인보다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S20 플러스 때 정도의 엣지 곡률도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S 시리즈에서도 계속 엣지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이번 S21 시리즈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제외된 점일 텐데요. 20 플러스의 경우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없고 256GB 단일 모델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는 제 입장에서도 확실히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이 없거나 느린 환경에서는 당연히 사용하기 힘들고 그때그때 동기화를 통해 업로드를 해주면서 용량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도 엄청나고 SD 카드를 사용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들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구독을 몇 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매달 구독료도 들어가고 관리하는데 시간도 소비되고 마이크로 SD 카드 공간 확장은 갤럭시만의 장점이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보안성과 안정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차기작에서는 다시 SD 카드 슬롯이 돌아와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번 S21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가장 크고 심하게 느낀 단점인데요. 손이 시려운 겨울이다 보니 더 크게 와닿았던 발열입니다. 벤치마킹 점수상으로는 이번 S21 플러스가 프로세서 성능은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 사용 면에서는 S20이 더 낫다는 생각이 꽤 많이 들 정도였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좀 하거나 4K 화질로 영상을 찍다 보면 어김없이 발열이 느껴져서 뒷면뿐만 아니라 전면 액정부까지 뜨끈뜨끈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발열이 심해지니 스로틀링까지 발생해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버벅인다든지 애니메이션이 툭툭 끊기기도 하면서 이전 S20 사용 시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황당한 환경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5분간의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80% 이하로는 성능이 저하되진 않았지만 이전 S20보다는 확실히 성능 저하가 체감이 될 정도였고요. 20분간의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중 5분을 넘어서면서부터 40도를 훌쩍 넘는 발열을 보여줬기 때문에 20분의 테스트 후에도 34도 정도까지 올라섰던 S20에 비해서는 확실히 발열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래픽 설정을 한 게임 화면을 비교해봐도 오히려 전작인 S20이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더군다나 S21은 중간중간 프레임이 저하되는 게 느껴질 정도여서 S20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배터리도 300mAh 늘어나긴 했지만 체감상 S20보다는 실 사용시간이 짧아져서 충전 주기가 더 빨리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프로세서 성능을 어느 정도 낮춰서 발열과 스로틀링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전작인 S20이 그리워지는 것을 보면 얼른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메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단단히 비교해드리고 싶은데요. 전작과는 카메라 화소수나 화각 등등이 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반 화각으로 찍은 사진을 쭉 확대하거나 3배, 10배, 30배로 확대해서 사진을 촬영했을 경우에는 이번 S21의 결과물이 더 선명하고 진한 느낌입니다. 동영상 촬영 시에 확대해서 찍은 결과물을 비교해봐도 S21 쪽이 20에 비해서는 노이즈가 적은 느낌이고 디테일이 살아있긴 합니다. 이번 S21 쪽의 카메라가 색감이 조금 더 진하고 색의 대비가 또렷한 느낌이긴 합니다. 어두워야 할 곳은 더 어둡게, 밝아야 할 곳은 밝게 처리해서 색이 또렷하게 보이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모드 촬영 시에는 빛이 없는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보정할 때 색감이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야간 모드로 찍어서 화면을 확대한 사진인데요. 나뭇가지를 보시면 S21이 더 섬세하게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표현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산타워를 3배 줌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타워 아랫부분의 디테일은 S20 쪽이 더 좋게 나오긴 했지만 제 심한 수전증이 원인인 것 같고 어두운 하늘 배경과 남산타워의 대비가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S21의 하늘이 더 까맣게 표현이 돼서 피사체인 남산타워가 돋보이게 대비가 되는 느낌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색감의 대비가 좋은 S21 쪽의 결과물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야간 동영상 촬영 결과물을 보시면 양쪽 모두 고스트 현상이 발생하지만 이번 S21 쪽이 조금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접사 촬영 시 포커스 주변부가 과하게 흐릿하게 처리되는 현상은 S20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픽셀5의 카메라와 비교해보시면 여전히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네, 이렇게 20 플러스와 1 플러스를 비교해봤는데요. S20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충전기나 이어폰, 기본 젤리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스펙면에서도 너프된 점이 많은 것 치고는 여전히 가격이 비싼 느낌입니다. 아이폰의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갤럭시도 그 추세를 따라갈 것 같고 앞으로는 갤럭시 S 라인업에서 100만원 미만대 가격은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번 S21 플러스는 전작인 S20에 비해서는 단점이라든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따라올 만한 기기는 없겠죠. 하지만 S20과 S21 둘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S20을 저렴하게 사서 실속을 차리시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갤럭시는 짝수이기 때문에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2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